아람단 하고 싶었는데. 아람단이 뭐예요? 아람단 몰라? 걸스카우트랑 보이스카우트 따르고 아람단은 혼합이야. 아. 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 수리를 마칩니다. 팔을 쭉 뻗고. 또 뒤로에서 위로. 없어요. 나무하고 전하고 사이에 들어가 있지. 됐지? 돌이야. 다 같이 옷 맞춰 입는 게 그냥 예뻐 보였어. 가면 뭐 해요?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려고 오래 걸린다고? 또 시작이야, 또. 자, 할게요. 가요. 그렇지, 내가 원래 내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빠지는 거지. 그럼 우리 지각. 이게 뭔 일이야. 우린 꼭 걸어와. 우리 그때 교복 입었을 때도 걸어왔는데. 아, 맞네. 어디예요? 어디? 여기? 언니 이거 봐요. 노는 언니 스카우트 캠프래요. 아, 처음 봤네. 참 재밌겠어, 노는 언니들. 어디까지 가? 점점 가. 어디까지 가? 우리 어디가? 우리 뭐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 옷을 입어도 나는 여기서 뭘 하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나도 몰라.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학교 다닐 때 나는 유인이만 좀 해봤어? 너는 어릴 때 뭐 했어, 텐트 그러면? 텐트 치고,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밥해 먹고. 아니, 그렇게 어린데 밥을 한다고? 그냥 막 조원들끼리 뭐 해 먹을지 정해서 카레 먹고, 뭐 누구는 그 당근 가져오고, 누구는 밥 가져오고, 누구는 뭐 가져오고 해서 만들어 먹고, 캠핑 그걸로 만들어 먹고 그랬던 기억이 당근 나요. 당근 그거 누가 갖고 와? 어디서 갖고 와? 집에서. 아, 1박 2일 같이. 이렇게 좀씩 싸고 와서? 네. 그리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나는 처음이야. 나는 처음이야. 근데 해보고는 싶었어요. 고이고이 주는 거는 고이고이 접어서 한쪽에 한 번에 버렸다. 가정통신문 이런 거야? 무조건. 보면 가방에 아주 깔끔히 잘 접어서 하루 날 잡고 싹 버려. 맞아. 저도 약간 그래요. 싹 한 번에 모아놨다가 공책보다 더 많았어. 공책보다. 더 많았어. 여기서 한 번에 싹. 저는 근데 되게 부러웠어요. 저희는 운동을 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는데도 부러웠어. 네, 하고는 싶었는데. 하는데도 부러운 건 뭐야? 많이 못 가서. 막 매주 토요일 이렇게 하는데. 아, 매주에? 매주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때 항상 토요일에 전 운동을 오전에부터 하니까 오전 이 시간에 항상 못 왔던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난 초등학교 때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 저희는 토요일 날 그때 막 놀토라고 해서 쉬는 날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용기는 없었을 거야. 네, 좀 달라. 약간 5일 근무 바뀌었을 때. 그렇지, 그렇지. 5일 근무를 바뀌면서 40대와 그렇지. 그 차이가 있죠. 40대와 20대. 저희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들었던 근데 이 우리가 40대에 들어와서 이 걸스카우트 하는 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근데 우리 언니들은 어떻게 늘 유니폼이 찰떡이야. 잘 어울려, 다들. 언니 되게 조교 같아요. 자, 가자. 맞아, 난 처음 나도 처음 와서 선생님들 몰라, 왠지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네. 계시겠지.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스카우트 캠프를 총 책임진 조동식 대장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걸스카우트밖에 없어요? 아, 저희는 스카우트입니다. 걸스카우트는 따로 있고요. 따로, 여기 약간 네. 옛날 아람단이죠? 옛날 보이스카우트. 아, 그래요? 예, 보이스카우트이 스카우트예요. 네, 아, 보이만 그렇게 빠진 거고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 여자 같이 할 수 있는. 스카우트 대원이 된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보다 폭넓은 친목 도모를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우리 말고도? 네. 저희가 다가 아닌가요? 선생님이 초대하셨어요? 선생님이 초대하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자친구들이 와요? 아니면 남자친구들이 아마 와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불안한데? 남자친구들인가 봐요. 불안한데? 자, 새로운 대원들 들어오십시오. 에이, 여자네, 언니. 야, 그렇게 실망할 게 있냐고? 언니, 유미 언니 오는 것 같아요, 또! 근데 키만 보면 남자 아니야?
2초. 1, 2, 3.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때 봤으니까. 언니 동 때 오셨었잖아요. 우연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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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 사람 이렇게 우리가 진짜 큰 사람 같잖아. 갑자기 여기 자리 왜 여기냐고 우리. 갑자기 자리가. 자리 잠깐 그늘 져요 여기. 살짝 그늘 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저기 여기 오면은 원래 자기 셀프 소개하는 거예요. 네. 네. 셀프 소개해 주세요. 아, 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KGC 인삼공사 배구 선수 한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S 칼텍스 배구 선수 김유리입니다. 네, 참고로 일단 한송이 선수는 이번 시즌에 5,000 득점을 달성을 했고, 네, 블로킹 1위, 그리고 이동 공격 1위를 하고 베스트 7을 어제 수상을 하고 왔어요. 한송이 효과 블로킹 두 개째를 잡아냅니다. 그 제가 맨날 말하는 광대호 오대열장. 누구야? 광정호 오대열장. 아, 광대호 언니. 광정호 오대열장. 이제 GS 칼텍스가 이게 코보컵 우승하고 정규리그 우승하고 챔피언도 우승해가지고 이게 여자부 최초예요. 그래서 그 GS 칼텍스가 이번에 또 우승하고 온 선수여가지고 네. 자 길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왼쪽 준비 하지만 석수 안해진 센터가 좋았어요. 한순이 안전한 수비 석공 득점. 오늘 9득점째 올리고 있는 김유리 선수고요. 마지막 한 점. 김채연 서브. 여기서 빈자리. 하지만 올려줍니다. 그러다가 밀어넣기. 이소영 받고. 마지막 포인트가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현비 받아 올렸고. 여기서 베네타노츠 득점. 대한민국 여자 배구 역사에 이 장면은 영원히 남습니다. 최초의 트래블 2020-2021 V리그 챔피언 서울 GS가 됐습니다. 여자 배구 역사상 첫 트래블이다.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가 이번에 김유리 선수가 제가 그 오열 인터뷰. 인터뷰를 했던 네. 주인공이에요. 네. 오열 인터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김유리 선수가 그 마음 고생한 걸 알아서. 김유리도 감정이 복받친 듯 따라 울었고. 울리가! 울리가! 아우 정말. 유미 언니 덕분에 뉴스에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 지방에서 언니가 약간 울어서 화제가 됐던 그게 약간 화제가 많이 됐어. 응. 근데 만약에 언니가 안 울었으면은 그냥 아 뭐 그래, 프로 데뷔 처음 인터뷰 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게 유미 언니가 언니가 울면서 아 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고생했던 것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겁나 많이 했어. 그러고 나서 더 진짜 그래 맞아 맞아요. 유리야 너는 해보고 싶은 거 없었어? 저는 배구 말고 다른 거?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부자들만 하는 거였어. 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는 꿈에도 못 꿨는데 다 커서 입어보네요. 그래 어릴 때는 약간 이게 부의 상징이었어. 돈 많은 집 애들만 그래 부의 상징이었다고. 혹시 걸스카우트나 막 그런 네. 거 해보셨죠? 막 알았는다 아니요. 네. 그런 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릴 땐 약간 그런 거였는데 남들 다 하는 거는 못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배구하면서 돈 벌면서 좀 집안이 좀 좋아져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어린 마음에 피자, 치킨 이런 거 네. 못 먹으니까
네, 돈이 없어서 잘 못 먹으니까 나가면 그래도 잘 먹고 맨날 고기도 사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배구를 했어요. 커서 이제 프로 들어왔을 때는 다들 명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른 살 때 하나 이거 샀거든요. 네. 아, 그냥 조그만 가방. 네. 서른 살 때 사가지고. 다 안 보여주시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이거 가방 하나 갖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사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더 싼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싼 걸 많이 사가지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 아, 머리 끝에 바꿨어. 어때요? 잘 어울려요. 뭐야? 뭐야? 소원 빌어라. 잠시만요. 소원 좀 빌게요. 즐거운 거 보여줘야 돼. 그냥 내가 찍는 거 나 좀 봤으면 좋겠다. 여기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다. 나 잘 나와? 네네네.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뭐가 지금? 아니, 계속... 아니 근데 언니 얘가 원래 되게 웃긴 애거든요. 근데 얘가 오늘 긴장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시작이니까 그렇겠지. 나중에 아마 또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은데. 아. 언니 혹시 유미 언니는 또 성현이 나온다니까 뭐 이상한 말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막 반대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 이번에는 뭐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장난으로 언니 뭐 나 운동 그만두면은 나 노는 언니 나갈 수 있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통화로 했는데 언니가 야 안 돼. 왜?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종목은 한 명씩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같은 종목은 한 명씩밖에 안 된대 하고 그럼 언니가 나가면 되겠네. 제자리 넘보고 있어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언니 유미 언니만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희가 체력이 약해. 아 체력이 약해. 체력이 약해. 또 민정이 언니보다 더 체력이 약하고. 아니 근데 언니 나는 진짜 민정일 거예요. 아니 체력은 약한데 저 그래도 운동 가서 되게 잘해요. 잘할 것 같아요. 하여튼 유미 때문에 맨날 엄청 웃어 우리. 안 웃는 날이 없어서. 근데 언니 제가 막 저희 그 여자 배구 선수들이 보면 대부분 다 허당이에요. 그냥 애들 다 그래요. 아~ 다 진짜요? 근데 코트에서만 되게 막 승부해 있고 이러지 밖에 나가면 맨날 길이 져먹고. 송이 언니도요? 응. 쟤도 맨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 나는 그냥 야, 배구랑 한 곳이 길치예요. 아~ 그래서 그냥 항상 노멀한 거. 쟤는 노멀한 거. 어디 막 훈련을 가면은 항상 그렇게 길이 잊어먹어요. 나 혼자 뛰다가 이제 그러니까 잘 못 뛰어요. 잘 못 뛰어요. 문제 또 잘 못 뛰니까 이렇게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맞춰서 가면은 따라갈 텐데 따라가다 이렇게 뛰다 보면은 앞에 사람들은 다 가고 나만 없으니까 가는 길이 나오면 아 어디지 하다가 항상 가면은 반대길이야. 아니 언니 저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7시인가 8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우리 감독님한테 전화 좀 해줘 이러더니 왜? 했더니 내가 뛰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 그러면은 전화를 누구한테 빌려서 언니 전화를 안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만 외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고 자기네 감독님한테 전화를 찾아달라고. 아니 근데 그게 이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아, 한 오. 어렸을 때도 아니고 아니야 아니 언니 형이랑 같이 수술 진짜 언니 웃기겠다. 여자 배구 애들 다 그래요 진짜. 근데 운동선수 다 그래. 언니 왜 인상 쓰고 있어요? 어때요? 저 약간 긴장돼가지고 배 아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아 약간 강의상 재능 주고 있어 아주. 언니 화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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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되게 좋아요. 기분 좋대. 네, 일단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여기 있는 입소문을 통과를 합니다. 저희 스카우트에서는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구 선수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각자 직업도 다 다르시고 사회지 고아를 막론하고 저기를 통과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스카우트 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입소문 통과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요? 예, 의식입니다. 아, 예, 경건한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언니,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가실까요? 아니, 근데 질문 있어요. 네네. 여기 이렇게 되게 많이 붙이셨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없는데 이거 뭐 하면 이렇게 막 붙여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오늘 뭐 이따가 마찬가지로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뭐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우수대원 배지를 받도록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캠핑, 캠핑. 그다음에 매듭법, 그다음에 지도와 나침판, 노래와 게임, 뭐. 거의 레크레이션 강사시네요? 아, 전문 강사가 또 따로 계시고요. 아, 그래요? 물론 저도 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캠핑 쪽. 또 질문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밥은 줘요? 직접 해 드십니다. 아~ 네, 네. 돼지를 잡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털 뽑고, 대각 털 뽑고 막 이런 거? 나 잘할 것 같은데. 아, 저 그럼 못 만져요? 하자, 이제. 자, 네. 그럼 여러분들. 입소문 앞으로 자 입소문을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문 해서 다 같이 시작. 입소문 나는 수준 높은 상급 과정의 입소문을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하겠습니다. 첫째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둘째 언제나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부터 한 분씩 입소문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숙이고 들어가면 돼요? 네. 됐나요? 네. 네, 다음. 어디가? 야, 왠지 여기? 느낌 이상한데? 이거 올라가는 거 숙여야 돼요? 뭔가 어디에 들어온 느낌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시죠.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아이고. 아, 이렇게. 언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노는 언니 스카우트 캠프 입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양말 너무 귀여우시다. 양말에 뭐가 달려.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자여 경례. 바로 다음은 스카우트 선서 제창입니다. 스카우트 선서.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주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한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한국 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회장님의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회장 류철형입니다. 아, 우선 스카우트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한 번도 저희 안 해봐서 스카우트. 저희는 원래 스카우트 하면 누구를 이렇게 영입하는 네. 걸 스카우트라고 하죠. 이게 맞지. 이게 세계 스카우트는 1907년에 처음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1922년에 스카우트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은 몇 년이 되는 해예요? 뭐야? 22년? 2022년. 800년?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우리 운동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에 잘 계산이 잘 안 되나 봐요. 너무 아침이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 내년에 우리 한국 스카우트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가 잼보리? 우리나라 해방군에서 열립니다. 잼보리? 아, 그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맨 처음 보이스카우트 운동이 비롯된 것은 이 사진에서와 같이 1922년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대 발대식을 가지면서부터였고 이후 1924년 4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극동지역 야영대회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보람을 안겨주기 위해 진급제도인 기능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50여 년 전 한국 보이스카우트 초창기의 기능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각 활동마다 미션들이 있어요. 그 미션을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수대원 배지를 하나씩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걸 어디다가 다냐? 여러분 이제 어깨띠라는 게 있대요. 아요? 네네. 예, 그 어깨띠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하나씩 달아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스카우트에서는 이렇게 총 95종의 그 스카우트 기능 배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좀 영예로운 최우수 대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통솔하고 이끌어갈 반장을 제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리 대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유미가 자꾸 날 쪄다보네. 반장은 항상 이 호각입니다. 이게 전자호각. 쇼미더머니 아니야 우리 거의? 이제 좀 플렉스하죠? 엄청 화려한데? 예. 이거를 제가 좋다. 드리고요. 우와. 이거는 저희가 이게 반장 표시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제복 옆에다가 이거는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쩔 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길게 한번 눌렀잖아요. 네. 길게. 그러면 이거는? 뭐여라. 아, 거의 비슷해요. 집중. 정확, 정답. 집중. 자, 그 다음은 전체 모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야. 모여라. 이해하시죠? 네. SOS,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네. 때 구조 신호를 보낼 때 짧게 길게. 길게, 짧게, 길게. 빨리 할 때는? 짧게 세 빨리 해라. 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어렵다. 자기도 한번 해볼 친구들 있나요? 돼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네. 해볼게요. 저희는 아마 빨리빨리가 제일 많을 거예요.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빨리빨리. 저는 SOS가 많을 것 같아요. 너 SOS. 야, 너 혹시 약간 기권, SOS 기권. SOS 해봐. SOS 뭐였죠? 짧게 길게. 나 유인이한테 다 내보겠어. 나 리모컨 아니냐고. 정민이 너 알아. 다시 한 번. 대장님 여기 단추 풀렸어요. 대장님 여기 단추 풀렸어요. 아니 여기 셔츠 단추. 떨어졌네. 아,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어요? 저희 거 하나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자, 스카우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스카우트에서 생존법. 생존법이라 하면 응급처치, 그다음에 불피우기, 기타 등등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서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든 어디서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활동을 할 때? 건강이요. 운동할 때. 그렇죠. 안전. 안전, 건강. 부상 사찰. 같은 말입니다. 캠프 생활을 중에, 활동 중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모를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처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이라고 배워보셨죠? 네. 할 줄 아시는 분? 할 줄은 알아요. 배워는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심폐소생술을 먼저 배울 건데 심폐소생술은 사람이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그때는 반드시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처음에 쓰러진 환자를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의식이 있는지 그렇죠. 확인해요. 의식 확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119요. 그렇죠, 신고. 보통 대중들 많이 있을 때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머리 노라신 분, 안경 끼신 분이라고 지칭을 해야지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본인이 합니다. 신고를 하고. 찍어야 돼. 아. 흰색 운동하시는 분, 네, 신고 좀 해주세요. 네. 민정아, 네. 119에 신고 좀 네. 해봐. 네. 그 다음에 또 한 분한테 송이 언니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가져다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고 이 분을 사람을 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식이 없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숨을 예전에는 귀를 갖다가 뺨에다가 코에다가 댔는데 그거는 솔직히 느낄 수가 없고 약 10초간만 보면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가슴 압박. 그래서 거기를 가슴 압박을
30회를 합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라고 하는데 얘를 깍지를 끝까지 끼는 게 아니에요. 살짝만 껴서 얘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손꿈치, 여기. 손꿈치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이거를? 가슴 압박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정답. 또 한 가지. 심장이 뛸 때까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장이 돌아오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 할 때까지. 그러니까 두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왜냐하면 이 속도를 계속 맞춰줘야 되고 압박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돼요. 가슴 압박 30회 시작. 목소리를 크게 외쳐야 돼요.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체인지. 빨리. 그치. 공격 바로 해. 1, 2, 3, 4, 5, 6, 7, 8, 9, 10. 더 눌러야 돼. 5, 6, 7, 8, 9, 10. 바로. 야, 너 많은 게 살아나겠다, 야. 애니, 일어나. 유미 때문에 살아나겠어. 여기. 딸깍딸깍 소리가 나야 돼. 끝까지 눌러. 4, 5, 6, 7, 8, 9, 10. 동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좀 빨리 한 거 같아. 보통 하나, 둘, 셋, 넷 해도 되고요. 박자는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빨리 하면 금방 지칠 것 같아요. 압박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네. 보통 6cm, 7cm를 누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누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깔짝깔짝하면 깊게 수축 이완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내가 조금만 넣었다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대로 한번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또 안 해보신 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보통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가슴뼈가 부러지면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죠. 갈비뼈가 부러져도 사람을 살려야죠.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제가 되묻고 싶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보고 하는 게 좋죠. 30분 나가셨어요? 한번 30분 더. 잠시 그런 거 아니야? 박세현 한번 더 해보세요. 더요? 원래는 30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거든요. 119가 올 때까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들리거든. 자세 되게 좋으세요. 지금 자세가 너무 좋아요. 19, 20, 21, 22. 아니, 언니. 전화 빨리 했어요? 전화 빨리 해. 빨리 하라고. 전화 빨리. 보통 여러분들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10분. 5분이라고 합니다. 5분. 119 구조대가 5분 정도는 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올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수를 하다가 부러지죠. 문제되게 해야지. 두 번째는 삼각권을 설명하겠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골절 상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일 때 할 수 있는 팔걸이 삼각권을 먼저 사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나 교련 시간에 배운 거 같아. 뭔 시간? 교련. 아 교련. 교련 있지 않았어? 수업? 아니 나 없었어? 몰라. 저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죠? 네. 옛날에. 옛날에 했어 옛날에. 이게 약간 이런 거야. 팔. 아 팔 부러졌을 때. 팔 부러졌을 때. 아하. 뭐 어떻게 이렇게 매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했나?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걸치는 거였는데. 잘 보세요. 한번 보고, 오케이. 자, 삼각형 보이시죠? 네. 네. 팔꿈치 쪽에 이 모서리 꼭지점. 밑으로. 팔꿈치가 이거의 모서리예요? 그렇죠. 오. 그럼 이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아. 변이 두 개가 똑같이 삼각형인데. 이거 어디다 놔? 자, 이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왼쪽은 들어갔고 반대쪽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잘 보세요. 두 개를 목 한쪽으로. 매듭은 무슨 매듭 상관없습니다. 아무 매듭 다 해도 돼요. 아니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 보여야 돼요. 왜? 피가 통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정확합니다.
혈액이 순환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해주세요. 오케이. 옆에는 꼬아서 뒤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스. 마음에 들어 하셔도 쏭 일로 와봐.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야, 알 수 있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손이 내렸을 때 깁스한 거랑 똑같거든요. 한번 내려봐. 손을 힘 빼봐. 그치? 그쵸. 돌려줘야죠. 돌려줘. 이 정도면 됐어? 모아둬. 이 정도면 됐어? 잘하셨어요. 자, 환자 처치까지 했어요. 심폐소생술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운반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게 튼튼한 게 있어야 되잖아. 담요로하고 장대만 있어도 들 것이 됩니다. 한율 대원 좀 도와주세요. 네. 네. 한율 대원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담요를 이 정도만 적겠습니다. 3분의 1 지점에. 다음으로 덮습니다. 덮었죠? 네. 그 다음에 장대 하나를 요 위에다 걸칩니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면 환자가 누웠을 때 들 것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오, 이거 너무 날씬한 사람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들 것을 여러분들 보면 간이 들 것 같은 경우는 자기 몸보다 넓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사람이 안으로 쏙 빠져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좁았구나. 좁게 만듭니다. 편히 두시겠다. 자, 그래서 환자를 한번. 그래서 지금 배운 걸 여러분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대항을 할 겁니다. 대결을 할 겁니다. 네. 박세림 환자님께서는 한 번씩 다 참여를 하시는 거로. 깍두기네요. 그래서 누가 빨리 하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정확하게 했냐를 제가 판단을 하고 우수한 반 네 명에게 배지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돼. 그럼 세리 언니는 이래나 저래나 받네요? 너 되게 못마땅해 생각한다? 난 두 번을 참가하는 거야. 아, 그쵸.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보라 저라. 이렇게 됐네. 끝났어요. 두 팀으로 나눴죠? 팀 대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리 언니, 너무 그쪽 팀 같은 곳인데요. 저희랑도 작전을 짜셔야죠. 세리 언니, 일단 팀에 죄가 있으면 피하세요. 일단 제가 너무 자연스러워. 오늘 환자니까 언니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너가 시작하자마자 네. 호강을. 네. 호강을. 아, 제가 이걸 눌러요? 아니지. 야, 환자는 아니고 우리가 해야지. 신경기 누르고 딱 이렇게 된 거지. 자, 네 분 첫 번째 팀. 네. 네. 세리 언니 아니야. 언니 우리 편이야. 이미 이거는 승부가 결정난 게임이야. 아, 이렇게 한쪽 나눠져. 언니 여기 싫어하는 이 팀 싫어하는 것 같아.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네. 자, 호각 신호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그러면 야, 너 뭐해? 이거 해야 돼. 가서 하는 거야. 아, 아니야.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파 보여. 이성이 진짜 아파 보여. 한쪽 접어, 이쪽 접어. 아이고! 이쪽 접어. 야, 나와, 비켜. 여기 접어. 비켜. 나 유미 때문에 글렀다. 아이씨. 은정아, 담요가 좀 더러워. 야, 옆에다 빼. 옆에다 빼. 심폐소생 해야 돼. 심폐소생. 야, 민정아! 조심해. SOS. 야, 119. 전화해. 1, 2, 3, 4, 5, 6, 7, 8, 9, 10. 나, 6, 7, 8, 9, 10. 나, 6, 7, 8, 9, 10. 자, 누워! 뭐? 이거, 아니, 지금 해야지. 이거. 팔꿈치. 팔꿈치고 이게 아니 언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어디 갔어? 아구 자 이제 똑같아요. 네네 안 빠지질 않아요. 누워. 내가 가서 머리를 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머리가 여기요. 반대로. 머리가 여기. 아니 이제 둘이서 돌아가면 되지. 들어오니까. 아이고 그럼 아니 그냥 해. 야 우리가 원래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로 가야 된단 말이요. 세련이가 뒤로 가야 돼요. 뒤로. 둘이 앞으로 가세요. 네? 세련이가 지시하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아,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나 왼발부터.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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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왼발. 내려놓을 때? 네. 됐어.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니 유미 때문에 우왕좌왕이야.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지. 자, 첫 번째 팀 잘하셨고요.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 준비해 주세요. 접어주세요. 아니 얘는 깔면서 딱 접어버렸네. 여기다 놓고. 왠지 유미 언니보단 송이 언니가 더 잘하는 거 침착해 나보다. 응. 들어갑시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아니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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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니 이쪽에서 묶어주세요. 세리 언니 아니야. 세리 언니가 너무 저쪽 조에 적극적이야. 시원이 보여요? 네. 네 언니 송이 언니 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아 우왕좌왕하네. 둘 셋. 우리가 더 우왕좌왕했어. 오른발 왼발. 저 나무를 돌아와야 돼. 나무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나무를 돌아와야 돼. 일로 어디 가요? 또 일로 가. 뭐야 나무 방해야. 오른발 왼발. 믿어. 야 근데 또 야 근데 그 또 말을 듣는다 또 얘는. 너 되게 어이없다. 수원이 엄청 아픈데 어디 나무 돌아가셨어? 제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팀 2분 21초. 박수가 아무도 안 치시네요. 뭔가 쳐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송이팀. 송이팀 1분 49초. 자, 시간도 빨랐지만 역시 정확도도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한 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하나도 못 따는 거 아니야? 근데 가볍고 좋아요? 어, 마인드가 다르네요. 저는 어, 대체로 못 따요. 근데 유면을 같이 되는 순간부터 언니 뭔 소리야 나 왜 있어? 야 여기로 벌써 팀이 자기 핑계 대고 서로 핑계 아니 유리한테 변명을 하는 거야. 그럼.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이어서 불 피우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불을 보통 뭐로 키죠? 라이터. 토치. 토치 막 이렇게 키잖아. 근데 네. 여러분들은 오늘 파이어 스틸이라는 걸 여러분들 드렸어요. 네. 페로세륨이라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꽃을 내가지고 누가 어느 팀이 먼저 불을 키운 다음에 물을 끓이는 것까지를 시합을 할 겁니다. 이긴 팀에게는 불다루기 우습 배지를 드리고요. 계란! 오, 두부도 있어.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지. 팀이? 김치랑 먹어야지 라면은. 김치 무조건 가져야 돼요. 김치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긴 팀이 김치를 먹겠군. 그렇죠. 계란 라면이냐 참치 라면이냐. 순두부 좋은데. 파송송. 그치, 라면이. 라면 그냥 하나씩. 먹어. 라면 네 개를 가져오는 거지. 우와!
자, 그럼 먼저 솜을 먼저 한 번씩 붙여볼게요. 솜을. 솜으로 하는 건가? 조그만한 나무 아닌가? 이게 파이어 스틸인가 네. 봐요. 부싯돌 같은 느낌. 이게 네네네, 아니죠. 예, 그게 위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예, 그게 위로 가야 됩니다. 손등이에요. 손등이에요? 야, 유미 동생 맞네. 냄새가. 유미 동생 맞아. 왜?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언니 너무 당당하게 이게 아니죠. 이게 우리 애들이 다 그래. 유미 동생 맞아. 아니라고 물어본 아니라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자. 오른손은 회색을 드시고요. 그다음에 왼손은 색깔이 있는 거 봉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셔가지고 할 때 중요한 거는 놓고요. 얘를 억지로 긁어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튀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긁으면 붓꽃이 납니다. 붙었어요. 어이야. 붙었어요. 어이야. 역시 반장님, 반장님 잘하십니다. 한 번에 붙어 어떻게? 이걸로 그럼 얘가 더 잘. 이렇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붓이 돌 났잖아. 불 붙어 이렇게. 아~ 그. 언니 나 나겠어요. 언니 불 붙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불 붙었다. 잘한다. 엄청 잘하시네. 어, 언니 야생의 스멜이 납니다. 언니 정글의 법칙을 가셔도 되겠네요. 야 나 파이어스틱 처음 써봤어. 이렇게 해줬고요. 아~ 이렇게. 어머 어머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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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대. 어머 어머. 어 붙었어요. 오 오. 천천히. 감이 있어 감이. 민정아 어. 괜찮아. 됐어 됐어. 오. 밟아 밟아 밟아. 자 손까지 붙으셨나요? 네. 아~ 그러면 일단 세리 언니는 저희 팀인 거죠 이번에는? 관장님이 선택을 하시죠. 내가 여기 또 어떻게 되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아니 저희가 아까 졌으니까 그렇죠. 그 네. 이게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쟤네 저쪽 팀이 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리 언니가 진 팀으로. 언니 언니 가세요. 아니면 돼요. 야 어떻게 했으면 송이가 그런다. 언니 우리 지금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이기고 나오기면은 안 돼요 이거. 아 불에는 아, 세리 언니인데. 똑같은 양의 물을 여러분들이 언니, 언니가 그럼 불 피우실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이걸 밑에 깔면 되잖아. 공기가 잘 통하겠고요. 네. 처음에 저거를 장가지를 살짝 올려놓고 그 불을 붙이잖아. 그 그 이렇게 쌓으면 돼. 나무 까는 게 중요해. 중요한 거는 저기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해. 틀지 마 있어. 준비됐으면 제가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시. 일단 그거 가져가고 얘를 먼저 깔아야 돼. 나무 까는 게 그거 많이 하죠. 이렇게 세척처럼. 어, 뻗었어. 오, 언니 대박. 됐어. 오, 언니 대박. 저 여기 얘한테 붙여야 되는데. 됐어, 붙었어. 붙은 거 맞아요, 언니? 불이 붙어야 돼, 붙었어. 기다려봐. 그다음 공기. 붙여, 붙여. 붙여야지, 일단. 이거를 깔아놓고 얘를 좀 빼놓고 하면 안 돼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얘를 여기다가 그거를 먼저 넣어. 붙어라 붙어라. 쟤 붙고 있어. 얘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 어. 얘가 붙어야 돼. 어? 그거 어디 갔대? 쟤. 민정아. 네. 펌핑 해야 될 것 같아. 펌핑. 펌프질 많이 해야 돼. 민정아. 가까이서 해야지. 민정아. 가까이서 해야지. 할게요. 오 좋아. 아니 지금 바람 붙여. 지금 붙이마. 하지 마요? 응. 지금 바람 살짝 불이 상관없어. 저쪽도 불 붙었다. 불구로 다 사방에 불 붙어야 돼. 와 저기 엄청 많이 잘 타는데. 꺼져요. 응.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괜찮죠? 응. 우리 너무 막상한 것 같아요.
약간 공기층이 없어. 이제 조금씩 올라올 것 조금 같은데 닫아. 조금 닫아요? 살짝 닫았다가 오 이제 조금 올라온다. 언니 열지 마요. 그럴 때까지. 그럴 때까지. 야 기미도 없어. 그래 기미도 없어. 아니 약간 깊어 올라오고 있어. 아직 깊어. 아직 아직. 이거 약간 물 끓이는 게 아니고 약간 냄비 태워먹기 같은데? 냄비 태워먹기 대회? 누가 더 거의... 새까맣게 잘 태우나? 오. 오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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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었어? 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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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었어 끓는다 끓는다 그런데 끓었어 우린 끓어요 졌다 불 담당 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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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유정아, 아니 저기 유리야 이거 들어봐. 자. 어 이거 다요? 응. 우리가 다 가져가면 되지. 치즈? 저기 햇반 두 개. 다 먹었어. 햇반 두 개. 햇반 두 개. 그렇지. 너네 이거 먹어. 맞아 유인이 참치 조, 저기 순두부 응?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 참치가 빼고 너서 먹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참치 넣지 말자. 난 이런 거 못 하는데 세리 언니가 하는데 이거 세리 언니가 하는데 난 이런 거 잘 못 하는데 세리 언니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에? 진짜 물 조절 못 너 이거 할 줄 알아? 응? 그치 이런 건 우리가 뭘 할 줄 알겠니?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들만 아니 이렇게 끝이에요 안 돌아가 물을 어느 정도 넣을까? 저 라면 물 진짜 못 맞춰 나가 진짜 못 맞춰 나가 숯불 먼저 넣어도 되죠? 이게 특이하게 뜯으시네요? 아니 잘못 뜯긴 거야 너희들 라면 못 끓이지? 네? 라면은 끓일 줄 알죠? 확실해? 언니 언니 근데 도와주세요 근데 일단은 다 돋는데 아, 뭘 도와줘 그래 이렇게 언니 해가지고 언니 물 조절 괜찮은 거겠죠? 아니야 이 정도면 해다 저기 짜면 네 개 끓일 거 아니야? 근데 물이 좀 작아 보이지 않아? 그래요? 조금 더 넣을까요? 좀 하다가 저기 짜면은 넣자 언니 저희 김치를 여기다 넣을까요? 아니면 따로 먹을까요? 따로 먹어야지 그치 너네는 김치 못 먹는 거야 알아 그 안에 또 다 알고 어 나는 환타 파인애플 저 파인애플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래간 법인데 언니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응 언니 어디 이건가? 진짜 오래간 법에 먹는데 엄청 잘 안 먹는데 근데 파인애플 진짜 맛있지 않아 환타? 맞아요 가끔 포도도 맛있어요 언니 포도는 왜 찍어요? 맞다 어 끓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언니 언니 잠깐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언니 언니 잠깐만 됐죠? 네. 와! 맛있겠다. 언니 물 기가 막히게 맞춘 것 같은데요? 계란 까놓을까요? 계란을 까놓는다고? 아, 이거, 아 그런가? 날계란. 야, 유리지와 소심하게. 야, 날계란이야. 아, 순간 뭐라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언니, 우리 넣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치즈도 넣고 라면도 넣고 다 해. 한 번에 끓여. 언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신기하다. 나도 이제 라면 끓여. 불어넣고. 아, 저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네. 사발면보다 낫지 않아? 컵라면보다? 전 그냥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라면이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는 라면인지 구별을 못해요. 아, 네네. 라면은 라면이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라면은 다 맛있어. 아. 이런 데 나와서는 처음 먹겠다.
그지 유리야. 유리 언니 아직 적응 중이잖아요 언니. 야 못 되지 마 오늘 못 되지 마. 유리는 그럼 100으로 언제 어떻게 될 건가요? 선생님 하필이면 저희 앞에 아파트 사셔가지고 감독님이? 네, 중학교 감독님. 아~ 그래서 해라 그래서 싫다고 한 2주 넘게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놀러만 와봐라 해서 갔는데 그 끝나고 먹을 걸 주더라고요. 맞아. 그때는 좀 못 살았어가지고 무조건 먹는 거였으면 좋아가지고 아 저 배구 할래요!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4년 만에 프로 온 거네. 아, 저 그래서 중학교 유급했어? 네, 유급했어요. 아, 중3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운동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배우고 가라 해가지고 20살에 올라갔어요. 2010년, 2011년 시즌에. 돈 벌 수 있는 게 저는 알바밖에 없었다 생각했어요. 편의점 알바. 그래서 그냥 용돈 벌자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재밌었거든요. 계속 배고만 하다가 가서 막 그때는 청소를 잘했으니까 정리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칭찬했으니까 너무 재밌고 다 상표 다 보이게 다 해놓고 칭찬 받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던 일이 아니었었어가지고 그 재미로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선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힘든 애들 있으면 가서 말 물어보고 이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 왜 운동만 해야 되는데 그만둘까 그게 좀 싫어가지고 일부러 더 신경 쓴 부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더 잘해주는 것도 있고 말도 한 마디 더 걸고 마네즈 중앙에서 때립니다. 네. 기습적인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5라운드의 공격 성공률 40. 다 뭐 해본 게 뭐 도둑질이라고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거. 그러잖아. 그러고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뚜렁가 해보면 아 원래 내 직업은 제일 쉬웠네 이런다니까. 그럼 유리는 휴가 만약에 휴가 같은 거 생기면 뭐 해 주로? 엄마랑 놀아요. 어머니랑요? 훌륭해. 엄마랑 되게 닮지 않았어요? 닮았어요. 그냥 유리 언니가 딱 봐도 따라... 엄마야? 네. 엄마 조금 젊어요. 엄마가 되게 젊으셔가지고 약간 큰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 좋겠다. 그럼 이번에 엄마랑 뭐 했어? 엄마 가서 가방 사줬어요. 와. 웃으면서 옷 뽑았어, 단골로. 와. 좋다. 엄마 엄청 좋아하셨겠다. 네. 어 이거 방송 아, 아빠 알면 안 되는데. 괜찮아. 아빠는 안 사드렸어? 네. 원래 우리도 다 그래. 유리는 그러면 가방 말고 부모님 또 뭐 사드렸어? 엄마 옷. 아, 집 이런 거 안 사줬어? 아 집은 계획 중이야? 아니요 2년 전에. 아 2년 전에? 아 진짜? 근데 유리도 엄청 효녀예요. 아니 근데 송이가 약간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 봤어요 큰 금액보다는 좀 자주 이렇게 후배들 잘 챙겨준다는 소문도 난 맞아. 들었어. 근데 유리도 그래. 유리도 약간 후배들 잘 챙기고 너가 후배들 뭐? 많이 사. 너 오늘 약간 밥 먹다 헐쳐가지고 너 오늘 여기가 불편하니? 나 여기 주셨어. 아니 뭐 이렇게 밥 먹다가 흐렸지. 오늘 와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네. 고민 상담. 아 원래 성격이 밝아? 재밌어? 엄청 밝아요. 그 웜업존에서 엄청 막 춤추고 막. 유리야 말 좀 해. 네.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갈 때쯤에 이제. 그럼 안 돼. 빨리 해야 돼. 얘는 다 숨지 않아.
아니 아직 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 힘줘져. 약하게 해야 되는 거. 탁구 이런 거 있지. 나 탁구 잘할 줄 알아? 얘는 얘네 그 오빠가 데려가서 시켜. 오빠가 남자친구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얘를 데리고 시키더라고. 운동을 언니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닌데. 얘네 오빠가 더 잘해. 얘네 오빠는 막 얘 데리고 와서 야 뭐 100m 달리기 내기하자 막 이런 거. 엄청나다. 내가 이제 오빠한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빠가 야 탁구 15점 내기 하자 막 이러는데 내가 뻔히 안 되는 걸 아니까 야 오케이 알겠어 너 10점 줄게. 그래도 15점 빵으로 줘요. 그 정도로 1점도 안 봐줘. 근데 막 100만 원 내기. 오빠 야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 건 아니. 아니 진짜 안 돼. 아니 혹시 생활비를 너한테 버는 거야? 요즘 방송 안 나오도 있는데 그런 이유였어? 아니 근데 항상 뻔히 내가 질 걸 아는데 야 내기하자 응 안 한다고 야 100만 원 내기야 오케이 그럼 일단 해. 오 장난 아니다. 우리는 그냥 뭐 밥 한 끼 커피 내기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주진 않지. 내기를 해서 주진 않는데요. 주진 않지. 그냥 말만 기분만 100만 원 딴 거야. 내가 이긴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아니 그 우리 오빠 진짜 잘해. 탁구 잘하고 배드민턴 잘 치고 농구 잘해. 그냥 이길 수 있는 건 배구 하나밖에 없는 거.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네, 좋아하고 그리고 하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아니까 약간 막 선수만큼 하고 싶어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안 해, 운동을 뭘. 하면 장도 장착하는 거. 맞아. 네. 종목이 다양해. 요즘은 뭐 하시니? 한참 작년에는 사이클에 빠지시고. 그러니까 사이클도 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뭘 하면은 그냥 대충 안 해. 그냥 빠지면 그냥 올인이구나. 그래서 얘까지 시켜요. 그래서 얘도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강사까지 땄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디 한번 놀러 가서 다이빙을 하려고. 근데 다이빙을 하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너 빨리 따라 이래갖고 저도 그냥 같이 따고. 그래도 같이 즐기려고 하시는 게 좋다. 유미하고 송이는 자매잖아. 하다 보면 왜 남자친구 간에서 연애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래? 응. 서로 이렇게 터치는 안 해요. 근데 유미 언니 저번에 모든 얘기를 송이 언니한테 한다고. 맞아요. 저 어릴 때는 대표팀을 같이 가면 이제 같은 방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약간 송아 이러면은 누굴 얘기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부르는 톤만으로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는 거야. 이미 다 예상이 돼. 우린 서로 되게 친한데도 각자 인생이 있어. 약간 뭐 하면 야 내가 알아서 할게 상관하지 마 뭐 이런 것도 많아. 근데 약간 그거 같아. 물어봐. 막 자기 막 고민을 막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뭐 물어봐. 약간 답정너야. 항상 물어봐. 일단 내가 결정은 해놨어. 그래서 송이한테 물어볼까? 그냥 너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는 싶은 거야. 나는 내 의견은 있지만 송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맨날 들어주는 입장이라서. 네. 근데 부러워요. 그렇게 약간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누가 막 송이한테 언니 뭐 이렇게 뭐 비밀 얘기 같은 거 좀 해주세요. 우리 언니는 근데 비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게 비밀이고 그걸 모르겠어요. 유리는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없이 지낸 지 얼마나 됐어? 조금 된 것 같은데. 조금이 얼마야? 1년? 더 된 것 같은데. 2년? 2년? 유리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생기면 뭘 같이 많이 해? 그냥 많이 먹어요. 먹는 거? 먹는 게 최고지. 언니 스타일 같아요. 좋아한대, 먹는 거. 그러니까. 먹은 게 제일 맛있고 좋지, 뭐. 그냥 먹으러만 다니는구나. 그냥. 먹고, 아니면 집에 있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나랑 비슷하네. 집에서 TV 보고. 집순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와, 진짜. 대박.
뭐를 많이 좋아해요? 먹는 거? 밥. 밥? 네. 밥으로 된 국밥 같은 거. 고기도 아니고 밥 이런 거요? 고기는 같이 먹는 거고. 그렇지. 무조건 밥 같이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아, 넌 무조건 밥을 네. 먹어야 돼? 아, 쌀이 좀 들어가야 돼. 아, 근데 꼭 그 쌀이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맞아, 있던데요. 탄수화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언니는 유미 언니랑 어떻게 친해졌어요? 친해지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 GS 왔을 때. 그치. 저 그때도 팀 나갈 뻔 해가지고 힘들어서. 아, 그니까 그때 약간 유리가 힘들어서 내가 약간 연락을 먼저 했어.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같은 팀이 한 번도 안 돼봐서 근데 연락처는 몰랐는데 내가 물어봤어.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서 유리 연락처 좀 줘라 이래가지고 내가 연락을 했지. 언니 진짜 동생들 막 그렇게 다 했어. 다 왔나 봐요. 헨드로벨리?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진짜 젖자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처음 봐. 그럴리가요? 있다, 있다. 우와, 송아지다. 염소, 염소야. 아, 염소네. 염소랑 토끼도 있고. 어? 먹이. 얘네 부추 먹어? 몸에 좋은 거 먹네. 안녕. 인정 이거 줄래? 아니, 나 무서워. 토끼 줘볼까? 토끼 줘, 토끼. 알았어, 알았어. 많이 먹어. 잘 먹는다. 얘 나올 기세, 나 빨리 줘. 나올 거 같아. 나올 거 같아. 줘봐, 줘봐. 어머, 잘 먹는다. 따라온다. 언니, 언니. 언니네 고양이 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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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영수. 어, 새까만 거 너무 귀엽다. 너무 저돌적이야. 아이고, 아이고. 너 괜찮은 거 맞아? 앉아. 앉아. 안 되네. 어. 이 되게 잘 뺏어가요. 뺏어가서 먹어요.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유미 언니 이제 뭐라 한다, 쟤네한테. 쟤 되게 욕심쟁이야. 유미 언니다, 유미 언니. 아니야, 난 남이 먹는 거 뺏어 먹진 않아. 어머, 얘네 너무 귀엽다. 너 이거 안 먹지? 쳐다도 안 본다, 야. 자, 너 이거 안 먹어? 너네 뭐 먹어? 사료? 야, 원래 너는 이런 것도 먹지 않아? 상추 이런 거? 너도 먹신 줄까? 내가 먹신이야. 싸우지 마. 가요. 가자. 야, 간대. 안녕. 뭐 저기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 남았어? 너 너무 저들적이어서 무서워. 차가워. 어, 차가워. 여기가 치즈 만드는 곳인가 보다.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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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혹시 쓰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요 모자를 쓰시고 앞치마를 네? 모자요? 해주셔야 돼. 이게 모자야? 모자. 모자. 오늘. 모자가 어딨어? 네. 머리띠 하셔도 되는데 모자가 안 맞으시면은 박사 같아. 인정아. 호아, 나 찍찍이 좀 해봐. 아. 이 모자를 왜? 저 졸업사진 모자 같다? 지금부터 이제 치즈 체험을 할 건데요. 앞에 이제 재료가 있거든요. 한 팀에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너가 나가. 언니랑 나랑 같은 팀이야? 그러겠지. 왜 언니랑 나랑 같은 팀일까? 싫으냐? 아니, 진짜 못하네. 자, 이 커드를 이렇게 떼어주세요. 우와, 자, 이것도, 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맛보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완전 그래. 완전 우유 맛 완전 강해.
최선을 다했어요. 댄스요? 김태소생술 댄스. 아, 맛있겠다. 오. 오. 나에게 줘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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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내 앞으로. 짠. 우와. 우와. 네. 양쪽을 잡아줘. 피자한테 치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맛있어. 우리 피자에 다 넣자. 이 피자를. 피자에 넣으시면. 다 넣을 거예요. 네. 무조건 음식은 푸짐하게 많이 들어가야 다 맛있어. 피자는 도우를 잘 밀어야만 아주 맛있는 피자가 돼요. 이거 아닌데?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나와? 뭐야, 똥? 꼭 동그랗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긴 가닥 피자 많은데. 아니, 이거를 묻혀야 돼. 아니, 저. 이거를 묻힌 다음에 밀어야지. 안 그러면 여기 다 묻지. 네, 제가 옥수수 가루를 충분히 묻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길어지기만 하잖아. 똥아, 동그랗게 좀 해봐. 아니, 지금 아직 안 만. 너는 왜 안 해? 너는 앉아 있어. 저요? 제 조수 오늘 불렀어요. 오, 한 조수. 내가 왜 조수야?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다 아니까 조수지. 김치야? 바나나 피자? 이거 김치는 좀 생소하다. 왜? 햄이랑 버섯이. 햄은 맛은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디럭스로 하자. 에브리띠. 네. 다 들어가는 거 알지? 네. 아, 디럭스. 홍아, 홍아, 내가 이거 판 깔 테니까 가져오라고? 어, 가져와. 나 이거 갖고 가고 싶어. 네. 유미 언니랑 다르네. 역시 송이 언니네. 나 유미 언니인 줄 알았는데 유미 언니 했으면 야비캬 양파 많이 필요하지? 나 양파 좋아. 뭐든지 많으면 좋다 그랬어, 세리 언니가. 이 야채 갖다 닫아. 버섯. 얘가 눈치죠. 언니 다 들어, 언니 다 들어갔어요, 다른 팀이. 다 써야겠다. 다 가져갔어? 페퍼로니 제가 다 들어갔어요. 저희 거예요? 아, 네. 야, 이거는 슈퍼 콤비네이션이다. 응? 슈퍼 콤비네이션이야. 이렇게 다 해. 없어요. 김치. 김치 넣어볼까? 그럼 이거 좀 걷어내야 되나? 아, 괜찮아. 이 안에 같이 섞이니까 조금만 더. 이게 한국식과 서양식의 만남? 밑에 꺼질 것 같아. 우리는 못 들 것 같은데? 밑에 빵도 날 것 같은데 이거? 못 들어 우리. 무게만 2, 3kg 나오겠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제일 맛있을 거야. 저거 먹어야 돼, 언니. 두 개. 여기 3분의 1을 가르는 거야. 어. 그래서. 그래서 노는 거지. 여기는 언니 하고 싶은 거예요. 언니 뭐 하고 싶어요? 초코? 초코? 초코랑 바나나. 그럼 내가 하와이안을 할게. 너가 콤비네이션을 해. 이거랑 이거. 소스는? 소스 이거랑 같이 해.
얘를 이렇게 말한다고. 야, 우리 너무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좋잖아. 세 개를 색다르게. 여기에다가는 무조건 이것만 넣어야지. 뉴텔라 바나나거든. 알았어. 뉴텔라 바나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오, 그건 약간 프레페 같겠다. 페퍼로니 다, 아니 언니야. 왜? 얘 먼저 이렇게 하고 페퍼로니를 맨 위에 올려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붙어지지. 다 페퍼로니야? 어. 반은 포테이토를. 아, 그래, 알았어. 토핑을 이렇게 올려야지. 어떻게 해. 이거 어따해? 그러면 얘는 또 4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여기는 하와이 아니야. 갑자기? 내가 하와이안을 좋아하거든. 나도, 나도. 나도. 그럼 여기. 우리는 이게 네 가지 맛 피자야. 오, 좋아. 요즘은 이런 게 대세야. 이거 첫 번째 1번 들어갑니다. 처음 본다.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짱짱짱짱. 우리 거 짱이야. 봐봐, 왜 이렇게 짱이야. 너무 예쁜데? 저희 거예요. 우와. 우와. 치즈 폭포다, 폭포. 유인아, 여기. 좋아, 그래. 됐다. 대박이야, 유인아. 네, 뺄까? 이제? 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한 번 더 할까? 아, 무거워서. 어떻게, 어떻게. 무거워서. 잘 짜. 언니, 같이 짜. 네, 다 터져. 야, 치즈. 이 정도는 돼야지. 와. 야, 우리는 도우 안 먹고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 도우. 네. 맛있어요. 우리가 따먹어 보자. 너 에미넴도 넣었어? 초콜릿? 네. 난 뉴텔라랑 바나나만 넣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넣었어. 데코였는데 되지도 않아. 너네 숙소에 그러면 이런 피자 배달이 안 되겠다. 가끔 먹을 때는 미리 주문해서 사오거나. 사온다고? 들어올 때. 아, 그냥 매니저가. 들어올 때? 매니저. 아, 응. 아, 매니저가? 같이 먹을 때. 그거 이거 식당에서 나와요, 피자. 아. 해주세요. 근데 사도 먹으니까 되게 잘 나와요. 진짜 골고루. 어쩔 땐 피자, 어쩔 땐 중식, 어쩔 땐 뭐 일식 다 나와요. 영양사가 따로 계셔가지고. 완전 좋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 해주셔요. 다 해주시고 심지어 디저트까지도 만들어주세요. 그럼 무슨 데이면은 특식이 나오고. 특식은 뭐야? 공간이나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나올 때도 있고, 랍스터 나올 때도 있고. 진짜 되게 잘 나와요. 식비가 아마 1년에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 없잖아. 그죠. 저희가 돈 내는 건 없죠. 팀에서 다 해주니까.
그럼 유리는 뭐야? 쉴 땐 뭐해? 운동하거나 자거나. 근데 숙소에 반려견도 키울 수 있어? 얘네 팀에서 같이 키우는 강아지가 큰 거 있어요. 킥스라고 있어요. 키스야, 기분 어떠십니까? 키스야. 아, 낚시. 그래서 얘네 숙소 앞에 낚시터가 있어서 가끔 선수들이 낚시해요. 낚시터 있어서. 낚시하면 못 먹잖아, 그거. 잡아본 적 있어? 네. 아, 진짜? 네. 그거 놔줘. 네, 다시 놓고 다시 그냥 잡고. 그 이 채는 그 재미만 느끼고. 잡는구나. 아, 그러면 낚시 가가지고 또 감독님이랑 배구 얘기? 아,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고참들 가면. 아, 그치. 보통 고참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감독님이랑 친해? 네. 그 얘네는 진짜 친하게 되게, 예. 장난도 많이 하고, 운동할 때만 되게 엄하시고, 끝나면 그냥 되게 친구같이 잘 지내시고. 스케이요, 야, 내가 네 앞이잖아. 뱀이 안녕. 배두. 야, 물병 나. 근데 요새는 대부분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도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님들의 나이가 이제 조금씩 더 젊어지시면서 선수들이랑 이렇게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위기가 많아졌죠, 요즘은. 또 그런 거를 요즘 시대에서도 원하고 구단에서도 그런 걸 더 좋아하고 팬들도 더 보기에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감독님들하고 딱 그렇게 굳이 갭을 두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좀 독특한 맛의 피자로 해서 제가 뽑은 거는요. Girl, why are you playing with me? I don't got the time for that. 끝에, 저 끝에. 아, 진짜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이상해. 우리 언니가 요리를 1등을 했어. 독특한 맛이래. 제가 이제 배지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네. Gucci, but not as so navy. And your homegirl wanna date me, she shady, baby. 배구? 송이랑 유리랑 팀을 나눠야 되는데 너가 그러면 저기 얘네들 데리고 해볼래? 그래, 해봐. 언니, 언니 욕만 하지 마세요. 유리, 송이! 어, 누가? 언니, 써봐, 진짜. 부쩍 수척해졌다. 너 너무 생각지도. 아, 야, 야, 너 뭐해? 뒤에 있어야지. 여기 가봐. 이제 제대로 한다 이제. 안 이기면 언니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너 밥 뭘 열면 안 돼? 죽이던데 아까 전에 보니까. 너 빨리 열어. 열지 말. 내 열지 말라 그랬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언니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빨리 또 해. 부모님께 한마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맨날 게임만 하고 바쁘게 살았어. 그렇게까지 가까이서 숨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에요.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Let's live in a me. Just step by step. Sorry that I'm quick, but food, I'll walk your step. I'm wondering now, where is your wings? Tremble lips and blurry eyes and your pink cheeks. Let's live in a me, just step by step. Sorry that I'm quick, but food, I'll walk your step. I'm wondering now, where is your wings? Tremble lips and blurry eyes and your pink cheeks. And we should make the plan, an actual date and time with you.